김남주 씨 만나러 지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연예주입니다. 말 난 김에 내가 다 하자. 주말 저녁 이 여인과 함께 분노했다가 집중해 집중! 불안한 기분을 왜 들지? 통쾌했다가 울고 웃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시대. 괜찮죠? 그건 그렇지만 국민 며느리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남주 씨, 예사롭지 않은 그녀의 시댁 월드 함께 방문해 보시죠. 요즘 이분보다 바쁜 주부가 있나요? 드라마로 광고로 틈틈이 내조까지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김남주 씨. 스케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거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들어간 딸 좀 받아쓰기 사인 못 해주는 거? 맨날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던데. 공부뿐만 아니라 엄마의 드라마 모니터로 챙기는 100점짜리 딸이라고 하는데요. 저 나오는 드라마 처음 좋아해요. 뭐 말쓰기랑 뭐 코 잡아 비틀고 이럴 때 막 울었어요. 어, 정말요? 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귀엽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이게 바로 라이를 울렸던 문제의 장면. 하지만 보는 아줌마들은 통쾌하기만 했다는데요. 김남주 씨를 이렇게 열받게 한 장본인은 바로 신우이들이죠. 라고 해서 이렇게 예 채윤이 씨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신우이 세 명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정상적인 신우이가 아닐까. 세연님은 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네 싸움을 거는 쌈딱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남주 씨의 눈밖에 난 밉상 신우이. 말쓰기겠죠. 근데 제가 다 이겨요. 제가 다 이겨요. 괜찮아요. 자기들만 입이고 두고 입은 주댕인가. 막내 신우이 박말숙. 잘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한국의 신우이와 올케이 기싸움은 언제마다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신우이 정말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숙이도 나이도 먹고 자기도 시집을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철없이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윤희 언니처럼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매번 당할 것 같고 막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문 좀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결국에 당하는 건 신우이 말쓰기 쪽이죠. 남자한테 채워요? 병원에 승자는 늘 올케 김남주. 그래서 얄미워도 결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말쓰기 안 먹으면 되니까 남겠다. 감사합니다. 세연님. 그래도 전 언니를 많이 사랑한답니다. 올케 씨가 너무 싫던데. 왜? 뭔데 그래 올케? 김남주가 시댁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매력. 그것은 바로 장르를 넘나드는 변신인데요. 신우이들에게 바치는 댄스 퍼포먼스 트러블 메이커. 완벽한 무대로 한 번에 기선 제압하는 남주 씨. 하루 이틀에 탄생한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연습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노력 안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많이 집에서도 하고 나는 짱 없으니까 연습 못 하겠던데. 연습량이나 어떻든 두 분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댄스 퍼포먼스를 능가하는 반전 변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혼하자.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뚱뚱 거 아줌마. 이 정도면 여련 인정합니다. 아니, 끔찍하다니까요. 그 뚱뚱 거는. 그, 아니 근데 그 씬 찍을 때 확실히 엄청났죠. 네, 너무 저희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 던져서 하는 연기라 사실 쉽지 않은데. 같이 하는 날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김남주 씨의 변신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도 김남주 씨의 내조의 힘은 대단합니다. 남편 유준상 씨를 국민 남편으로 만들었는데요. 유준상 씨 노래로 보답한다죠? 넌 너무나 쎄. 그 누구보다 쎄.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가보겠습니다. 국민 남편의 3종 매력. 자석. 무조건 부인 편인 자상한 매력.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부드러운 모습.